8강의 한 자리가 확정된 C조 이제 남은 한 자리를 위해 양 팀이 격돌합니다. 2019 KBL 유소년 클럽 농구 대회 초등부 고학년 C조의 안양 KC와 고양 오리온의 경기를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기상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7번째 경기 강우영 해설위원과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직전 경기 좀 뜨거운 경기였는데요. 네, 양 팀 우선 라인업을 얘기한 이후에 예, 얘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팀의 선수 명단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구양 우리원, 손현우, 권지율, 어지훈, 박성재, 이유진, 김희환, 서예준 선수입니다. 안양 KGC 인삼공사 최승호, 조중현, 손동건, 장석준, 김수민, 윤여찬, 전효민, 이강 선수입니다. 양 팀 모두 좀 두터운 라인업을, 아니 비슷한 라인업을 갖고 왔습니다. 예, KGC 같은 경우는 원래 저학년 부분에서 강호를 보였었고 예. 이번에는 이제 개인적인 팀 사정으로 인해서 고학년만 참석을 했고요. 예. 오리온스 같은 경우는 이제 7명이 나왔는데 예. 예, 앞전 경기에서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 경기를 할 수 있었지만 강호 삼성을 만나면서 조금 이렇다 할 경기를 아직 못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좋은 경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 결과에 방금 이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 팀 모두 이 8강에 진출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존재한데요. 오리온이 승리할 경우 다음 경기에서 KT를 잡고 또 SK가 모두 진다면 동률팀 간 골득실과 다득점을 계산해 8강 진출이 가능합니다. 예, 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우선은 이기고 나서 예,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양팀 선수들 부상 없이 아까 전에 그 마지막 경기에서도 모비스와 DB 경기도 끝 무렵에서 넘어지고 이렇게 다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경기가 종료가 될 때까지 안전하게 무사히 부상 없이 마치길 바랍니다. 선수들이 경기를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부상 없이 한 경기를 치르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의 선수들이 모두 코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심의 점프볼을 기다리는 가운데 서로 이제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8강 무대 한자리를 위해서 양 팀이 최선을 다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양 팀이 1쿼터 팁오프로 시작하겠습니다. 골 및 선수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현재 고양 오리온과 안양 KGC의 유니폼 색깔이 비슷하다 보니까 오리온 선수들이 이제 노랑 조끼를 입고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예, 24번의 윤여찬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고양 오리온의 공격권 천천히 올라갑니다. 엘보 근처 코너로 멈췄습니다. 중앙에 탑 근처 좌중간 윙에서 바운드 패스. 이제 공격 제한 시간 5, 4, 3. 예, 그래도 그 마무리까지 슛까지는 예, 쏴봤습니다. 연결이 됐네요. 왜냐면 이게 여유가 있는 팀은 이제 좋은 가드가 있을 때에는 저런 부분이 없이 예. 예, 슛이 득점이 연결이 되는데 예, 공격 제한 시간을 못 본 듯해요. 어지윤이 공을 뺏어냈고 쐈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KGC의 공격 윤여찬 중앙에서 왼쪽 코너 쐈습니다. 외곽 슛 맞고 나옵니다. 이제는 오리온이 공격 준비를 합니다. 왼쪽 코너 안쪽으로 파고 들었습니다. 두 점 올려놓습니다. 하지만 불발됩니다. 윤여찬이 공격의 속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골 밑에서 두 점 성공합니다. 예, 왼손 내업으로 득점을 올렸죠. 오늘 경기의 첫 번째 득점. 예, 윤여찬. 어지훈 탑에서 스크린 이용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슛 과정에서 블락에 걸렸습니다. 전효민 앞쪽으로 던져줬습니다. 최승호 골 밑에서 베이스라인을 타고 지나갔습니다. 페인트 존 4명의 선수가 엉켜져 있었지만 KGC가 다시 공격의 소유권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윤여찬의 동작이었는데 이제 쉬운 동작은 아닌데 골과 자연스럽게 잘 연결을 했어요. KGC의 첫 득점. 페이지씨 역시 8강에 진출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다음 경기인 이제 SKT와 KT의 경기에서 SK가 이긴다면은 저희가 오늘 준비한 마지막 경기 8강전에서 진출팀이 8강 진출팀이 갈아치겠습니다. 좌중간 엘보에서 쐈습니다. 립 맞고 떨어집니다. 수비 리바운드 성공. 장석준 윤여찬에게 골밑 연결. 공을 받고 코너로 나왔습니다. 오른쪽 윙 자유투 라인 근처 윤여찬에게 탑에서 안쪽으로 흔들고 들어갑니다.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남은 시간 샷클락 3초 1초. 이 과정에서 파울이 불렸습니다. 지금 22번의 장석준 선수가 파울을 잘 했고 오리온스는 좀 더 아쉬운 게 2초밖에 안 남은 상황에 파울할 필요성이 없었거든요. 예. 터프샷을 쏘는 상황에서는 리바운드 준비를 했었으면 되는데 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첫 번째 자유투 1구는 실패였습니다. 장석준의 2구. 2구 립 맞고 나옵니다. 김희환 트래블링이 선언됩니다. 지금은 더블 드리블이었죠? 예. 예, 공을 잡고 나서 캐치한 다음에 다시 더블 드리블 했는데 예, 심판의 눈은 정확합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 심판을 속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속이려면은 자연스러워야 돼요. 지금은 약간 부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심판의 위치가 뒤쪽에 있었으면 또 모를 수 있었는데 예. 예, 바로 옆에 사이드 쪽에 있었기 때문에 예, 심판이 바로 호각을 불었습니다. 정확히 심판이 보고 있었습니다. 골 밑에서 두 점 올려놓습니다. 스코어 4대0. 예, 장석준. 장석준이 득점을 성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작전 타임을 신청했습니다. 장석준의 득점 장면. 자신의 앞에 마크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예, 지금 이제 득점이 이어진 이후에 오리온스가 공격을 성급히 나가면서 예, 미스를 하면서 예. 예, 오리온스의 공격권이 KGC에 넘어가면서 예, 지금 남은 2분 32초가 연결이 될 거로 보이고 지금 이제 전반전 이제 1쿼터밖에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 팀의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뛰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경기 양 팀이 내일까지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는 꼭 오늘 경기에서 승리가 필요합니다. 승리가 있은 팀은 그래도 내일까지 있을 수 있고 오늘 이제 패를 했을 시에는 예, 보따리 싸고 가야 돼요, 집으로. 예. 특히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경기 지금 이 경기가 마지막 경기거든요. 아, 오리온이 이게 마지막 경기인가요? 예. 다음에는 이제 KGC와 SK의 경기 그리고 C조의 경우 KT와 SK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공동 2위 SK와 KGC 각각 1승 1패. 오리온이 1승 2패를 기록 중입니다. 골 밑에서 끊어냈습니다. 빠르게 갑니다. 엘보에서 꺾어준 공을 끊어냈습니다. 턴오버. 예, 41번 이강 선수죠? 윤여찬 줄 동률을 찾습니다. 반대 연결 탑쪽 흔들고 들어갑니다. 골밑까지 어렵게 쐈지만 불발됩니다. 지금 이 오리온 선수가 엔드라인을 밟으면서 다시 한번 KGC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오리온의 라인 크로스. KGC가 다시 소유권을 가져왔습니다. 바운드 패스. 받기에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터치아웃이 있었습니다. 오리온의 공의 소유. 김희환 천천히 운반합니다. 우중간 쪽 바운드 패스. 탑 쪽으로 이동. 박성재가 안쪽으로 밀어 넣어줬습니다. 골 밑에서 경합 과정에서 뺏겼습니다. 예, 윤현철의 가로채기죠. 중앙 한번 흔들고 들어갑니다. 좌중간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수비 숫자가 좀 더 많았습니다. 어지훈이 왼쪽 연결. 다시 어지훈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외곽 빼줬고
다시 동료를 찾습니다. 손현우. 이 두 명의 선수의 경합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예, 전유빈 선수의 디펜스 파울이고 수비를 스텝을 잘 따라갔는데 아쉽게 넘어지면서 파울이 지적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오리온이 공격권을 가져왔습니다. 1쿼터 남은 시간 51.6초입니다. 양 팀의 스코어 4-0. 탑에서 김희환 파고듭니다. 손현우 외곽 동료에게. 어지윤이 충분히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샷클락 16초. 바운드 패스. 다시 탑 쪽으로.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 고향 오리온. 손현우가 쐈습니다. 림 맞고 떨어집니다. 어렵게 살려냈지만 KGC의 공이 선언됩니다. 샷클락은 이미 꺼졌습니다. 게임클락 18초가 지나고 있습니다. 예, KGC에서는 이 마지막 공격을 이후에 마지막 1쿼터를 마무리해야 되고 지금 오리온스는 디펜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렵게 쐈고 꽂혔습니다. 7점 8초면 한 번을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빠르게 넘어가야 되는데 6-0의 스코어 빠르게 갑니다. 외곽 연결 그리고 쐈습니다. 림 맞고 떨어졌습니다. 예, 1쿼터에서는 양팀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공격력보다는 디펜스에 치중을 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 디펜스에 치중한 결과 스코어 6-0으로 드러났습니다. 1쿼터에는 비록 3개의 득점밖에 없었지만 총 6점밖에 터지지 않았지만 2쿼터 그리고 3쿼터 4쿼터에는 조금 더 많은 득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KGC에서는 윤여찬 선수가 리딩을 잘해주면서 예. 6-0을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오리온스도 어차피 지금 4쿼터까지 있기 때문에 네. 끝까지 더 열심히 뛰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분발할 필요가 있는 고향 오리온. 아직까지 득점이 없습니다. 이 쿼터에서 만약 처음 득점을 시작한다면 선수들이 또 흥을 타서 또 득점을 많이 터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팀마다 분위기가 있어요. 골이 네. 터져야 또 열심히 텐션을 올려가지고 더 뛸 수 있고 어떤 친구들은 자기 자체의 파이팅이 넘치는 친구들을 의해서 또 공격을 잘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오리온스 같은 경우는 첫 골이 터져야 어느 정도 경기력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쿼터 시작 고향 오리온부터 시작합니다. 미들레인 점퍼 뱅크샷 성공합니다. 예, 이 쿼터 출발이 좋네요. 곧바로 2쿼터에서 이번 경기 첫 득점을 올린 고향 오리온. 스코어 6-1. 넉점 차이 스코어. 골밑 연결됐습니다. 림 맞고 떨어집니다. 공격 리바운드. 다시 쐈습니다. 이번에는 꽂힙니다. 예, 41번 이강 KGC죠? 이강 선수의 득점. 오리온의 반격 준비. 윙에서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던졌습니다. 들어갑니다. 연속해서 득점을 해주고 있어요. 스코어 8-4. 경기를 다시 넉점 차이로 좁혔습니다. 10번의 손현우죠? 자, 지금 선수 한 명이 신발끈을 묶고 있는 과정에서 경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지훈 왼쪽 연결. 하지만 안쪽 파고드는 과정에서 끊겼습니다. 최승호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외곽 슛. 하지만 수비 리바운드. 공격자가 리바운드를 받으러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흔들고 들어갑니다. 김현 어렵게 올려놨고 림 맞고 떨어졌습니다. 8-4의 스코어가 유지됩니다. 탑쪽 우중간 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이강이 살짝 건네줍니다. 그리고 외곽 슛 성공합니다. 20번 장석준이죠? 투 포인트. 10-4의 스코어. 수비 리바운드. 오리온스도 지금 이제 김희환 예. 김희환이 계속해서 득점을 4점을 뽑아주면서 예. 경기력이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김희환 선수가 좀 더 경기에서 많은 득점을 소화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골 밑 선수 간의 충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쐈습니다. 들어갑니다. 예, 이강 선수가 무려 172에 70kg 예, 골밑에서 확실하게 자기 득점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상대 골밑 그리고 자신의 진영의 골밑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이강 선수입니다. 하고 듭니다. 2점 어렵게 쌓고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자, 지금도 이강 선수가 공을 받고 동료 선수 장석준에게 그냥 공을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장석준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손현우의 자유투 1구 뱅크샷 성공. 2구도 준비합니다. 손현우의 2구 림 맞고 떨어졌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그리고 수비 리바운드. 김수민 왼쪽으로 장석준. 장석준 탑에서 높게 줬습니다. 이강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 좌중간 장석준의 슛은 빗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돌파 과정에서 공을 뺏겼습니다. 빠른 속공. 예, 송현우죠. 동료를 봤습니다. 김희환 바운드 패스 코너에서 쐈습니다. 하지만 에어볼이 되고 말았습니다. 12대 5의 스코어가 유지됩니다. 공격권 오리온. KGC가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전현민 잘 뺏었죠? 높은 패스. 하지만 이강 선수가 받기에는 조금 무리였습니다. 예, 전현민 선수가 이강 선수를 잘 봐줬는데 패스가 조금 앞에 길어지면서 턴오버를 기록하면서 양팀 작전 지시를 받으러 가네요. 확실히 이강 선수가 공격에서 계속 골밑에서의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김희환이죠? 예, 직전 장면에서의 득점을 기록했던 김희환 선수였고요. 여기서 침착하게 뱅크슛을 완성시켰습니다. 김수민의 슛 그리고 이강의 리바운드. 장석준의 외곽슛. 초등부는 역시 이렇게 석점을 쏴도 석점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점이 참 아쉽습니다. 예, 룰 자체가 초등부 선수들이 근력이 이제 6.75m라는 곳에서 3점슛 던지기에는 아직까지 이제 근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부족한 면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 석점 라인 밖에서의 슛 시도가 아쉽게도 그냥 2점으로밖에 인정이 안 되는데 선수들이 그런 2점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석점을 쏘는 모습을 석점 슛 거리에서 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간 강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오리온의 공이 선언됩니다. 양팀의 2쿼터 남은 시간 3분 13초입니다.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블락샷 한번 끊었어요. 턴오버. 예, 김희환이 잘 쳐냈죠. 김희환 파고듭니다. 2점 그리고 득점까지 성공. 김희환이 혼자서 고군분투 하고 있어요. 팀 내 6득점을 책임지고 있는 김희환입니다. 한번 흔들고 들어갔습니다. 탑에서 손동건이 쏘았습니다. 하지만 림까지는 짧았습니다. 자, 여기서 김희환 선수의 득점 장면. 팀 내 7득점 가운데 홀로 6득점을 책임졌습니다. 손현우 탑 쪽에서 골밑까지 들어왔어요. 그리고 득점 성공. 조금 더 이제 득점이 만들어지면서 오리온스가 적극적인 예, 공격을 보여주고 있네요. 스코어 12대 9. 공격 리바운드. 장석준 외곽슛 림 맞고 떨어졌습니다. 어지훈이 천천히 경기를 조율합니다. 탑에서 좌중간 반대편 왼쪽 전환 숏코너 근처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전유민 앞쪽 연결 과정에서 공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턴오버. 연속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턴오버예요. 양팀 선수 지금 하프라인에서 턴오버 쇼죠? 아, 너무 지금 급하게 하다 보니까 드리블보다는 패스패스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계속해서 드리블 하다가 뺏기고 드리블 하고 연거퍼서 한 3, 4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양팀 선수들의 마음이 조금 무거워 보입니다. 급한 마음 때문인지 계속해서 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KGC의 공격권.
장석준 미들레인지 점퍼 빗나갔습니다. 앞쪽으로. 그리고 여기서 손을 쭉 뻗어 끊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소유권을 가져왔습니다. 공을 굴려줬는데 KGC가 공을 가져왔습니다. 장석준 탑에서 김수민에게 외곽 슛 림 맞고 떨어졌습니다. 2쿼터 남은 시간 25초 바운드 패스 김희안이 천천히 공을 운반합니다. 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림에서 떨어졌습니다. 2쿼터 남은 시간 12초 예, KGC 2쿼터를 이 공격 마무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윤여찬 수비 리바운드 남은 시간 2초 1.4초 그리고 이렇게 전반전이 마무리됩니다. 전반전 스코어 12대9 예, 오리온이 김희안의 고군분투였다. 전반전은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예, KGC에서는 이강 선수가 골밑에서 강점을 보이면서 12대9로 앞섰습니다. 골밑에서의 강점을 보인 KGC 그리고 오리온에서의 김희안 선수의 분투 후반전에서 어떻게 이어질지 저희는 잠시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지훈, 박성재, 이유진, 김희환, 서예준 선수입니다. 공격의 속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골 밑에서 두 점 성공합니다. 예, 왼손 내역으로 득점을 올렸죠. 오늘 경기의 첫 번째 득점. 예, 윤여찬 떴기 때문에 예, 심판이 바로 호각을 불었습니다. 정확히 심판이 보고 있었습니다. 골 밑에서 두 점 올려놓습니다. 스코어 4대0. 예, 장석준 이후에 마지막 1쿼터를 마무리해야 되고 지금 오리온스는 디펜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렵게 쌓고 꽂혔습니다. 7점 8점면 한 번을 경기력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2쿼터 시작 고향 오리온부터 시작합니다. 미들레인 점퍼 뱅크샷 성공합니다. 예, 2쿼터 출발이 좋네. 오리온의 반격 준비 윙에서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던졌습니다. 들어 우중간 8강을 향한 한자리를 다툰 KGC와 오리온의 다투 이제 3쿼터가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KGC의 공격부터 진행합니다. 윤여찬 탑쪽으로 짧게 던져줬습니다. 장석준 그리고 최승호에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공이 발 맞고 나가고 말았습니다. 예, 0번의 최승호 선수의 발을 맞고 오리온의 공격입니다. 양팀의 12대9의 스코어가 유지됩니다. 김희환 외곽 봤습니다. 좌중간 안쪽으로 힘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페이드어웨이 슛 시도가 불발됐습니다. 골밑 연결됐습니다. 두 점. 아, 패스가 좋았는데 너무 찬스가 너무 좋았나요? 이강이 어렵게 쐈지만 다시 공격 리바운드 최승호 바로 건네줬습니다. 전효민 윤여찬 이강 선수의 큰 키를 넘어갔던 패스였습니다. 전효민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예, 지금은 터치아웃이 되면서 다시 KGC의 공격입니다. 직전에 좋았던 패스를 한번 살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들었고 두 점을 가볍게 성공합니다. 14대9의 스코어. 예, 윤여찬의 빠른 도파였죠? 김희환이 천천히 경기를 조율합니다. 좌중간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블락에 성공합니다. 예, 장석준이 확실하게 깨끗한 블락, 클린 블락이었어요. 페인트 존 밀고 들어갔습니다. 다시 장석준.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KGC의 공격 안쪽으로 파고드는 과정 최승호 두 선수가 엉켰습니다. 헬드볼 파울 고향 오리온의 공격권으로 선언됐습니다. 양 팀의 스코어 차 5점 차
그린이용 안쪽으로 밀어 넣어줬고 미들레인지 점퍼 성공합니다. 예, 확실하게 오리온은 김희안의 득점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고 김희안 선수가 이제 수비자가 몰렸을 때 예. 예, 외곽에서 지원이 조금 더 있다면 수월하게 풀어갈 수가 있어요. 외곽 슛 림에 닿지 않았습니다. 14-11 그리고 김수민 선수를 코트에 넣고 있는 KGC입니다. 지금도 김희안 선수가 경기의 템포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석점 차이 리드 안양 KGC. 좌중간 외곽을 봤습니다. 탑 쪽에 김희안에게 가는 패스. 공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시 외곽으로 이우진.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샷클락 2초 1초 우선은 쐈지만 그 전에 샷클락 바이올레이션이 선언됐습니다. 예, 공격 제한 30초죠. 중학교부터는 24초 공격 제한이고 초등학교부터는 30초입니다. 이 30초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윤여찬 좌중간에 쐈습니다. 깔끔합니다. 16-11 예, 이강 선수가 득점을 못 해주자 윤여찬이 외곽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엘보 근처 그대로 들어갑니다. 예, 어지훈 선수였죠? 어지훈의 한방 16-13 석점차 이상의 스코어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여찬 오른쪽으로 권지율 바운드 패스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예, 99번 서예준 선수. 자, 이 깔끔했던 슛이었는데요. 예, 오리온의 어지훈이죠. 프리드로우 라인 근처에서 쐈습니다. 바운드 패스 안쪽으로 던져줬습니다. 패스가 끊겼습니다. 오리온의 공격. 서예준 우중간 좀 더 안쪽으로 높은 위치에서 중앙으로의 패스. 패스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넘어졌습니다.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지금 양팀 선수 3점 차이기 때문에 후반전 4쿼터까지 승패의 향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이제 골 집중력이라든지 수비에서 루즈볼 하나 예 정말 알 수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끝까지 예 종료가 될 때까지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김수민이 외곽으로 외곽에서 쐈습니다. 림 맞고 수비 리바운드. 김희환 다리 맞고 그대로 공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아웃 오브 바운드. 지금은 김희환 선수가 드리블을 하면서 예 우리 편 발 뒤를 맞추면서 KGC 공격이 이어지고 지금 이제 윤여찬 장석준 그리고 이강까지 있는데 예. 예 이강 선수를 이용한 공격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이강 선수의 등번호가 41번인데 또 KGC의 오세근 선수 역시 41번을 달고 있잖아요. 예, 오세근 선수가 어느 정도 골밑에 안정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KGC가 좋은 성적을 거뒀고 오세훈 선수가 없을 때는 또 승패에서 조금 승률이 낮지 않았나. 지금 오세훈 선수가 어찌됐건 우승을 했을 때는 그 자리에 자기 위치에 우뚝하게 중심이 있었는데 예. 부상이 있으면서 좀 출전을 많이 못한 부분이 있어요. KGC의 오세근의 역할 이강 선수가 맡고 있습니다. KGC의 공격 하고 들었습니다. 골 밑에서 두 점 쐈는데 동료 선수에게 연결됐습니다. 장석준. 장석준이 마지막 1대1 하려고 한 것 같아요. 남은 시간 장석준. 10초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림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골 밑에서 경합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이제 22번의 장석준 선수가 김이완 선수한테 파울했고요. 마지막 2초 남았거든요. 남은 시간 2초 그리고 이렇게 양팀의 3쿼터가 끝이 났습니다.
예. 마지막 3쿼터까지 오리온과 KGC 양팀 선수 지금 박빙이었는데 오리온스는 아직까지도 김희환, 예, 김희환이 고군분투를 하고 있고 지금 KGC 같은 경우는 이강을 이용한 3쿼터의 공격을 하지 못하고 윤여찬이 외곽 득점이라든지 여러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득점을 했는데 4쿼터에는 이강 선수를 이용해서 승리를 잡아갈 필요성이 있어요. 골 밑에서 강점을 보였던 이강 선수를 좀 더 이용하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KGC의 오세근이 골밑에 집중이 있기 때문에 예. 외곽에서 많은 찬스를 내지 않습니까? 예, 예, 윤여찬 선수라든지 전유미 선수가 외곽이 나쁘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강 선수가 인사이드에서 외곽 공격을 전유미나 윤여찬을 봐주면서 공격을 풀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면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5점 차를 끌려가는 상황에서 뭔가 잡힐 듯 잡힐 듯 KGC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는 김희환 선수 혼자 고군분투를 하고 있고 나머지 4명의 선수가 조금 더 많이 뛰어주면서 빈 공간을 찾을 필요성이 있죠. 확실한 에이스를 김희환이라는 선수가 있는 오리온 선수인데 4명의 선수가 좀 더 보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팀의 최진수, 외곽에는 허일령, 예. 인사이드는 두목호랑이죠? 예. 예, 두목호랑이 누군지 아세요? 국가대표 그렇죠? 이승현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승현 선수군요. 예, 오리온스가 지금 이제 상가편대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리온 주니어 선수들 역시 그 삼각편대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탑 근처 스크린 이용 우중간 다시 김희환 이어왔습니다. 다시 탑 근처 파고듭니다. 두 점 올려놓습니다. 손현우. 예, 전반전에 이어서 손현우가 같이 김희환을 도와주고 있네요. 스코어 18-15. 윤여찬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최승호 좌중간 다시 탑 쪽으로 윤여찬이 코너로 빼줬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샷클락 6초. 골 밑에서 베이스라인을 타고 가는 과정에서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자, 이제 다음 경기 중계가 나오고 있는 예고가 나오고 있는데 KT와 SK의 경기가 예고돼 있습니다. 예, 지금도 서해준 선수가 남은 시간을 받더라면은 파울할 필요성이 없었어요. 예. 1쿼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왔었는데요. 예, 아쉽게 뭐 그런 파울들을 다음에 이제 샷클락이 걸렸을 때는 파울할 것 같으면 바로 손을 빼는 방법도 유용입니다. 장석준 선수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투 두 개를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스코어 20-15. 경기는 다시 5점 차. 김희환 바운드 패스 한 번에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손현우 쐈습니다. 림 맞고 떨어집니다. 수비 리바운드. 장석준이 템포를 조정합니다. 스크린 이용 다시 빼줬습니다. 외곽 슛. 지금은 투맨 게임을 한번 보여줬던 KGC였는데요. 득점은 불발이었습니다. 김희환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지금 5점차 승부에서 김희환이 조금 더 분발을 해줘야 되고 나머지 이제 지금 손현우가 도와주고 있거든요. 예. 어휴 지금 예. 날아가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예, 손현우가 드라이빙 이은 자유투를 잘 얻어냈고 지금 앞전에서 예. 손현우가 득점을 해줬듯이 손현우와 김희환이 얼마만큼 5분 동안 4분 49초 동안 얼마만큼 같이 케미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향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유투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파고드는 과정이었거든요. 예, 이강 선수가 스텝이 같이 움직였다면 파울이 안 나왔는데 너무 손으로 하다 보니까 예, 파울이 나왔습니다. 손현우와 김희환의 투맨 게임. 예, 다시 오리온의 공격이죠. 멀리 던져줬습니다. 서예준 김희환 김희환 손현우에게 쐈습니다. 지금은 수비 리바운드. 빠르게 갑니다. 골 밑에서 두 점 불발됐습니다. 윤여찬 쫓 코너에서 블락에 걸렸습니다. 서예준 빠르게 치고 가야 됩니다. 손현우에게
다시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좌중간 외곽 슛 백보드 맞았습니다. 그리고 공격권이 전환됩니다. 예, 이강이 처리하겠죠? 이강이 여기 드리블 과정에서 정확한 드리블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 이강 선수가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긴 하지만 예. 예, 불안한 상황 같은 경우는 윤여찬 선수라든지 전유민 선수한테 주고 나서 인사이드에서 공격을 할 필요성이 더 있어요. 다소 아쉬웠던 움직임을 보여줬던 이강 선수였고요. 바운드 패스 손현우 공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예, 이강 선수가 드리블보다는 주고 네, 이렇게 해서 자기가 공격할 수 있는 지역에서 공을 잡아서 확실하게 득점을 해주면 승리를 잡아갈 수 있습니다. 해설위원님의 말씀을 들었던지 곧바로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골밑 경쟁 공격팀이 가져왔지만 다시 수비팀에게 뺏겼습니다. 김희원 천천히 갑니다. 골밑에서 어렵게 패스냈습니다. 그리고 손현우의 이 슛은 불발이었습니다. 4쿼터 남은 시간 2분 50초. 양팀 선수들 지금 이제 4쿼터까지 뛰면서 체력적인 힘이 많이 떨어진 게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예. KGC 같은 경우는 8명 선수 있고 오리온은 7명 선수거든요. 예. 거의 계속해서 뛰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가 이제 두 번째 경기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어지훈 흔들고 오른쪽에 서예준에게 바운드 패스 KGC 선수를 맞추고 공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작전 타임을 신청합니다. 예, 지금 이제 오리온스의 작전 타임을 한다는 얘기는 이번 17초 동안 예. 4점의 점수를 충분히 역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조율을 할지 김현 선수하고 지금 손현우 선수가 공격적인 부분에서 풀어주고 있는데 예.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다섯 명이 유기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KGC의 같은 경우는 이강 선수, 윤여찬, 그리고 전효민 선수가 공격적으로 잘해주고 있어요. 우리온 선수들이 KGC가 더 달아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양팀은 넉점차로 묶여있는데 이 작전 타임 이후에 양팀의 경기의 행방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분 17초에 지금 공격이 어느 팀인지 제가 정확하게 한번 보고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양팀 선수들 지금 2분 17초면은 누가 이길지 아직 확실히 모르거든요. 예. 또 이번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양팀의 선수들이 이제 집중력을 확실하게 갖고 경기를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 코트로 KGC의 선수들이 모두 넘어갔습니다. 예, 오리온의 공격인데 이번 공격이 성공이 되면은 예, 승부가 어떻게 될지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오리온의 공격 베이스라인 근처 골 다툼 공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예, 다시 한번 공격이 남긴 했는데 샤클락이 2초밖에 안 남았어요. 샤클락 2초 못 봤어요. 이렇게 샤클락 바이올레이션이 선언됩니다. 예, 오리온 선수들이 공격 제한 시간 2초가 남았는지 보지 못해서 손현우 선수가 슛을 던져야 되는데 패스를 예. 하는 바람에 공격권이 KGC로 넘어갔습니다. 다소 집중력을 잃었던 오리온 선수들이었습니다. 전효민이 던져주고 들어갑니다. 짧게 올려놓습니다. 두 점 들어갑니다. 예, 장석준 선수가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예, 슛을 연결하면서 6점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6점 차이 리드. 김희안이 곧바로 쐈습니다. 뱅크샷 실패. 전효민 공을 던졌는데 들어가진 않습니다. 마음이 급한 고향 오리온 김희환 어지훈 바운드 패스 김희환에게 김희환 성공시킵니다. 엔드원 바스켓 카운터. 지금 윤여찬 선수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없거든요. 예. 예, 주더라도 다부지게 파울해서 엔드원을 주지 말았든지 아니면은 정확하게 파울했었어야 되는데 아쉽게 예, 엔드원을 줬네요. 양 팀의 경기의 넉점차 그리고 석점차까지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투는 불발이었습니다. 확실히 골밑에 이강 선수가 수비 리바운드를 해주면서 예, 남은 공격 시간을 돌리고 있는 KGC입니다. 4쿼터 남은 시간 44초. 계속해서 시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골 밑에서 두 점 성공시킵니다. 예, 지금은
장석준 선수가 물 흐르듯이 가볍게 레이업슛을 성공시키면서 세기골이 될 것 같습니다. 스코어 24-18. 다시 역습 찬스를 가져가고 있어요. 반대편 연결 과정에서 뺏겼습니다. 김희환 좌중간 쪽 반대 전환. 서예준, 김희환이 쐈습니다. 림에 닿기 전에 떨어졌습니다. 예, 남은 시간이 이제 5.1초인데 김희환 선수와 손현우 선수가 잘 싸워졌지만 아쉽게 남은 잔여 시간에 종료를 울리면서 KGC의 승리로 돌아갔네요. 이렇게 양 팀의 최종 스코어 24-18, KGC가 오리온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KGC의 마지막에 장석준 선수가 득점을 연거포 해주면서 KGC의 승리를 했었고, 오리온 같은 경우는 김희환과 손현우가 체력적인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면서 24-18로 KGC가 이겼습니다. KGC는 2승을 거두면서 이제 바로 다음에 치러질 SK와 KT의 경기를 웃으면서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지금 이강 선수를 한번 모셔보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GC가 8강에 오르기 위해서는 꼭 이 선수의 도움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리바운드를 보여주면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이강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이강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강 선수 오늘 계속해서 좋은 리바운드를 보여줬는데 팀 선수들과 많은 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했었나요? 일단 제 기본적인 리바운드 얘기 많이 했고요. 예. 커딩도 해서 찬스 많이 날 수 있게 얘기 많이 했습니다. 또 이강 선수 등번호가 41번인데 KGC 하면 또 오세근 선수가 있잖아요. 네. 오세근 선수 때문에 또 41번 다셨나요? 네. 제 롤모델이 오세근 선수여서 41번 달았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또 오세근 선수와 비슷한 활약을 하고 싶은데 앞으로 어떤 농구 선수가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KBL에서 예. 오세근 선수처럼 유명하고 영리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오세근 선수처럼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KGC의 이강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C조의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